저는 5월 1일 날 경자대회를 하기 위해서 원주에 있었는데요. 그때 순수기 경자 공개 주신 경자대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뭐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솔직히 그 심정을 사람이 태어나서 목숨이 딱 하나잖아요. 그죠? 두 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목숨을 스스로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느끼시는 감정이 있을 수가 있는 사람이 참 욕도 아까웠습니다. 욕도 아까워. 개새끼란 욕도 아까워. 봄이 오면 생각나겠죠. 아지랑이 꿈속으로 어린아이처럼 뛰어가던 봄 다시 봄 다시 봄 햇살은 잠을 깨고 바람에 머리를 넘기고 푸르른 들판이를 꿈을 꾼다 눈이 부시다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해질 무렵 한줌 햇살이 되고 서러움은 서러움대로 노란 들판 위에 꽃씨가 되기 다시 봄 다시 봄 마음도 또
떨어지는 잎새들도 모두 빛이었으니 불어오는 바람과 쏟아지는 햇살도 이처럼 따스하니 꽃이 피네 꽃이 피었네 그리운 순간들이 피어있구나 꽃이 피네 꽃이 피었네 그날처럼 너의 향기처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죠. 예. 책임지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을 용인하고 있지. 그렇죠? 예. 똥인 줄 알았어요. 다음 노래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는 노래인데요. 배를 만들다가 산재상호를 통해서 치료하고 돌아가시는 건데요. 노동자가 다 돌아가시면 그 동지가 만들던 배가 다 만들어진 진수식이라는 거라는데 그 진수식에서 배가 빵하고 나갈 때 바다로 처음 나갈 때 현장에 있던 동지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배를 부르고 그분이라서 내려서 붙여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배달할 때 조금만 나왔다. 면도를 안 했네, 다 좋은데. 저렇게 거대한 뱃머리고 날아오르는 비둘기 생존이 하늘 위로 바람이 불면 목소리 높이 돌며 바다로 떠난다 담배 한 모금 태워놓고 너를 보낸다 오후윤식이 나간다 바다로 떠난다 오후윤식이 이제 바다로 오오오오 이고 기름치고 쇠를 녹이고 푸른 작업복이로 소금 뿌리면 여린 담쟁이 공장 벽을 치어 오른다 붉은 노을 바다 위로 바람이 분다
고윤신이 나간다 오바타로 떠난다 고윤신이 이제 바다로 오오오오 나의 손가락 내 몸뚱이 내 영혼과 내 이름 나의 손가락 내 몸뚱이 내 영혼과 내 이름 오 손 손가락 던져 하늘 본다 목둥이 던져 바다를 본다 배는 얼마나 내던져야 바다로 갈까 오윤식이 나간다 오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제 바다로 오윤식 나간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제 바다로 들어갈까? 소원 들어갈까? 소원 들어가야겠다 앞으로 가야겠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 동료의 우리 협박범이라고 그러잖아요 협박범 그죠 교섭하는 걸 협박이라고 그러고 내 동료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로 뛰는 걸 협박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은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냥 일 주면 일하고 일 없으면 놀고 굶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협박범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협박범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예. 야, 이씨, 니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부르고 불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쳐볼까요? 아, 다리 아파. 아. 고기 안쳐갈 때 당신들이 지내는 건물들 모두를 다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네 50시간 90시간 70시간 80시간 120시간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하자기에 새벽까지 몸머리 폭거리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 이제 왔다 가라니 웬 말이냐 이 시기가 시킨 대로네
나 이 시가 시킨 대로 내가 하지 않나 네 맘대로 일 시키고 네 맘대로 이쁜데도 참았는데 월급날 기다리며 하루하루 가져가며 헌졌는데 회사 사정 어렵다고 인생 새도 밥 먹듯이 해대더니 지사인풀 챙겨갖고 도망치고 어딜 갔냐 이 나쁜 놈아 이 시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알았나 하고 남들처럼 살려는 게 욕심인가 욕심 아니죠? 예. 힘 있으면 보호받고 힘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 시사하게 부려먹고 이제 와서 나가라니 할 말인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시사해서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열받는다 아이 시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안다 이 시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더 크게 에브리바디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안다 우리는 산다 이 시리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안다 마지막 두 번 이 시리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안다 이 시리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안다 저희 지금 월빙 추모 공연 해주신 안영석 우리 본안 노동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 때 우리 양희동 열사가 바람이 되어 꽃이 되어 고맙다고 우리가 서로 다시 작업하라고 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는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과 건설 노동자들과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안전벨트를 메고 작업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직종에서도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바로 안전모에 혈액형을 적어놓는다는 겁니다. 맞아. 혈액형, 혈액형. 그만큼 위험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위해서 혈액형을 적어놓습니다. 또 누가 있죠? 군인들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직종에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고 있는 이 건설 노동자들이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가수님이 부른 것처럼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인격을 지키고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조끼였습니다. 이 조끼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인격을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노동자들의 인격을 짓밟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분신에 숨진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 씨. 양 씨가 남긴 다섯 장의 유서는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에 대한 원망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고인의 죽음에 다른 이유는 없는지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님께 이런 수사를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의 이슈 차주혁 기자입니다. 분신 나흘 전인 4월 27일 양해동 씨와 한 건설업체 현장 소장의 통화 내용. 네, 의원님, 대전해야 되시죠? 아유, 나 전자 불어갑니다. 사람 안 되고. 의원 자기 책임에서 자기야죠. 영장 심사를 앞두고도 업체 안부부터 묻던 양 씨.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을 전해듣고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 나 그럼 엉뚱한 사람들 많이 하던데. 누가요? 경찰사하고 이 노동부하고 조부하고 아주 뭐 증거를 나온 게 아니라 있는 아버지가 없다고 소통하는 일이 1군데에서 오네. 뭐 국토부에서 오나요? 특히 경찰의 금방 건폭 수사는 권할 횟수도 따지지 않고 조여왔습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타업하는 거고 멀었다면서 오고 아니 지금 어디 사업다고 아까 가까이로 또 오고 저 소문이 들려와요. 해당 현장 소장은 공갈도 협박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업체를 피해자로 적시해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약한 지어서 경찰이 무슨 눈으로 오는지 몰라도 그건 사실 아닙니다. 양 씨가 구속되는 건 부당하다며 현장 소장은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낸 건 다른 건설업체들까지 모두 16명입니다. 노사 교섭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졌고 조합원을 채용하는 게 이익인 점도 많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근로자도 채용한 거고 저희도 그래가지고 지역 사람 그런 차원에서 채용을 한 거죠. 수쟁을 안 하고 박씨들이 수색을 하는 관계가 되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인원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 이들 현장 소장에게 지역번호 033이 찍힌 전화가 걸려옵니다. 양 씨가 분실한 지 21일이 훌쩍 지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청에서 왔는데요. 혹시 그 양혜동 씨 아니죠? 예? 양혜동 씨 아니죠? 양혜동 씨. 양 씨와 통화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 수사. 그런데 질문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뭐 양혜동 씨가 선생님과 통화하시고 무슨 뭐 신경을 기관하거나 뭐 죽고 싶다는 말도 하는 게 있나요? 그 없었습니다. 경찰은 변사 사건의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가면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을 대상으로 탐문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회피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자기들은 상관없다. 동갑협박봉으로 몰린 게 억울하다며 건설로도 탄압을 멈춰달라며 양해동 씨가 남긴 이 다섯 장의 유서는 경찰과 정부를 명백한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예. 우리 건설로조 조합원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오늘 연대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다른 조합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이 유튜브 꼭 같이 공유해 주실 거죠? 예. 예. 우리 양해동 열사의 억울한 내용이 잘 반영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른 조합원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추모 발언 모시겠습니다. 전국민 주인공 김재하 공동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전국민 주인공 대표이면서요. 양해동 여사 투쟁 공동행동
대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근 여사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물론 건설로소가 작년 겨울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해동 여사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나 종교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양해동 여사의 투쟁이 단지 건설로소만의 투쟁이 아니라 개인의 결단에 대한 이런 개인의 불신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냐라고 제안을 해서 함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00여 개 단체가 함께 지금 공동행동을 꾸려 전국 각지에서 오늘 지금 이런 촛불도 하고 여러 가지 실천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보도블록이 다 건설노동자가 놓치죠. 근데 이 보도블록 편편하게 놓는 것 굉장히 높은 기능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다 보도블록 들쑥날쑥 하거나 비가 오고 나서 숙어지는 건 아마 부실공사일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동하고 있는 도로, 다리 다 건설노동자가 만들잖아요. 그 안에 전기공사 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건설노동자는 이렇게 창조하고 건설하면서 제대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뭐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사람 대접도 못 받은 데다가 예산으로 건설한 이 창조물을 향유하지 못합니다. 아파트를 짓고 호텔을 지어도 그렇게 누가 가서 삽니까? 누가 호텔을 들락거립니까? 건설노동자들은 상당한 대접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 6월 연천 아파트에서 그 창조한 그 창조물을 향유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양해동 여사는 세 가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하나는 노동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입니다. 양해동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경찰에 세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합니다. 한 번만 조사받아.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의 경찰은 노동자 사냥꾼들입니다. 한 명 구속시키면 일개급 특징. 그래서 지금의 경찰은 건설노동자 은근죄에 만들어서 구속시켜 특진하려고 눈에 핏발이 쓰였습니다. 그게 옛날에 노예 사냥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어제는, 엊그제는 유월항쟁 기념일이었어요. 그때 유월항쟁 당시 전국민 들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타격시 된 게 경찰과 언론이었어요. 지금의 경찰은 그때 당시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 압제해가지고 꼭두각시가 되어서 전 국민으로부터 파출소가 돌팔매질을 맞았던 그때의 경찰은 윤석열 정권, 완벽하게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경찰이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권 경찰국 신설하는 거 반대 얼마나 했습니까? 정권이 시민화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의 경찰,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하고 경찰 직장 협의회가 나서고 이웃의 경찰서장들이 승리수발 보이겠습니다. 1년 만에 그렇게 돌아서서 우리 노동자들을 때려잡습니다. 양해동 여사는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이 존엄이 짓밟힌 걸 참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양해동 열사는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조 안 할 때는 모르지만 해보면 노조가 없다고 상상을 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다. 아마 노동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 목숨 같은 건설 노조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목숨을 끊었어요. 건설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칠 때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건설 노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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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다 이렇게 꼭 듭니다. 근데 그 자랑스러운 수시로가 뭐냐면 건설 노조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이었어요. 그만큼 건설 노동자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던 노가다에서 비로소 노동자의 이름을 얻고 나의 존엄을 지키는 게 바로 민주노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깨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20명이나 구속시키고 천명 넘게 경찰 소환 수사를 하고 20번에 들면 노조 사무실을 탈탈 터는 것. 그 근본 목적은 건설노조를 깨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선 간부들을 위축시키려 하고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탈퇴하게 만들고. 그래서 양해동 동지는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다름없는 건설노조를 지키기 위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이 고용일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회사에 소속자가 있지 않습니다. 건설노동자도 공사가 있을 때마다 업체와 당협에서 고용 일자리를 따내. 그게 노동자의 가장 큰 일. 어려운 조건에서 양해동 열사는 건설 조합원들, 자신의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챙기기 위해서 하루에 300km 이상 운전해가 다니면서 공사장을 달라집니다. 어떤 공사장은 6차례나 그 사장을 만나서 일자리 조수를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돌아가신 전 4월 한 달은 하루밖에 일 못했다. 증인이 아니고. 양해동 열사는 노동자의 존엄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 건설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합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졌습니다. 저희들 300개 단체들은 그렇게 다 느낍니다. 어이구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바로 아이고 이거. 건설노조만의 됐어. 빨리. 금방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승차는 있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양해동 열사의 뜻을 받들고 건설노조 규제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민주노조가 어디 있을 것이냐. 이 땅에 모든 노동자 민중들은 탄압받고 괴멸될 거라는 걸 직감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다 같이 뜻을 함께합니다. 삼행의 단체는 매일 이렇게 촛불한테 함께하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촛불 함께합니다. 양해동 열사 투쟁 공동행동은 오는 17일날 오후 5시 집중 서울에서 집중 촛불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마음은 있으나 함께하지 못했던 동지들이 지역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서울로 집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해동 열사를 뜻을 기리고 우리의 주제는 더 힘있게 함께할 것을 대리하는 주제는 17일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17일 오후 5시 특별한 일이 안 되시면 그날 다 함께 모여서 집중 추모 행사를 하고 또 양해동 열사가 계신 서울대는 야한식당 장례식장까지 함께 행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빨리면 좋겠죠? 예! 누가 1년이 10년 같다고 했잖아. 4년 남았는데 10년 계산은 40년입니다. 빨리
빨리 쫓아내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 생각을. 그래서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운동본부를 민주노총 전국농민의 빌민들이 적극 사회각계 각층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같이 힘을 모으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윤석열 정권 이후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라. 그러려면 투쟁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농민 빌민이 각계각층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를 7월 15일 서울에서 하고자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투쟁합시다. 그래서 역대 정권의 최단명의 정권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하 공동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제가 보태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 하셨던 분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 보통 우리가 보도블록 그러면은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도블록을 수시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었습니다. 구청이 발주하면은 어떤 업체가 받아갖고 재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또 재재하도급을 주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보도블록 깔고 모래를 덮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얼었다가 뜨고 여름에 비가 오면 쓸려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현실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물 월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9%가 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능력만큼 일하고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가져가는 그 진실되고 정직한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범죄단 체시하고 폭력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찌질한 놈들과의 싸움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자, 다같이 촛불을 마지막이니까 촛불을 한번 들어주시고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열사의 뜻 이어가라.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퇴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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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난번에 출연하고 세게 들었던 아프리카한테 성령이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열사의 뜻 이어가라. 민주노총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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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갖고 사업가를 힘차게 부르고 오늘 촛불문화제 전체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8일 우리 민주노총 전체 여러분들의 성폭 상사의 결의를 넘어서 사업가를 힘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업! 승리의 그 말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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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